사상 최대 규모네요.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하이브리드인지 이제부터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품이 바로 저희 냉장고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펠티어 소자입니다. 반도체 열종 소자 중 하나인데요. 안에는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가 서로 교차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세라믹 판넬이라 해서 이 하얀색 부분으로 감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류가 흐르면 한쪽 면은 차갑게, 다른 쪽은 뜨겁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냉장고 내부를 빠르게 식히고 열은 외부로 배출합니다. 펠티어 소자는 컴프레서와 함께 정밀 온도 제어가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AI 인버터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냉장고의 심장 같은 건데 이건 AI가 붙은 인버터 방식입니다. 집안 온도나 사용 패턴을 스스로 읽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효율적으로 돕니다. 펠티어랑 짝을 이루면서 에너지도 아끼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도 줄여줍니다. 전력 소비는 최대 25% 줄여주니 전기요금 절약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자주 열어도 급속 냉각 기능이 가능하며 성에 제거 시 내부 온도 상승 억제 기능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기나 생선 같은 민감한 식품 보관 기간 연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오토 오픈 도어 AOD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문이 손쉽게 툭 열리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게 도어 전면 하단 쪽에 숨어있는 터치 센서 모듈이에요. 여기에는 적외선 센서가 들어있어서 사람 손에 가까이 대면 그 거리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이쪽에 있는 제어보드로 전달돼 신호를 판단해서 모터를 구동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여기에 AOD 모터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연결된 푸시암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 암이 도어 뒤쪽을 살짝 밀어주면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구조예요. 오토 오픈도어 사용 시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AOD 모듈 안에 보호회로가 있어서 압력이나 걸림을 감지하면 모터가 바로 정지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어 단열재 두께를 최소화해 넓어진 수납 공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이 바로 메탈 쿨링입니다. 금속이 냉기를 저장해두니까 문을 열었다 닫아도 냉기를 바로 보충해주거든요. 그래서 고내 온도 유지 및 식품의 신선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냄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UV LED하고 특수 필터로 냄새 원인 물질을 잡아줍니다.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같은 것도 90% 이상 없애주고 필터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교체 걱정이 거의 없어요. 냄새 관리랑 위생까지 책임지는 거죠. 제가 지금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는데요. 냉장고 왼쪽 문 열어줘. 네, 이렇게 구두를 통해서 냉장실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구형 스크린으로 인식된 식재료를 확인 관리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달걀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제품을 넣으면 브린지 디스플레이 통해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AI 비전 인사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리 등록된 37가지의 식품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도 가능하고요. 직접 이름을 설정하시거나 보관기간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 쓰는 냉장고에서 필요한 모든 가치를 담았습니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활 속에서 더 신선하고 건강한 경험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의 경험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